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시 천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시멘트로 예쁜 편시박처럼 예쁜 가위기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예쁜데요. 여기다가 이제 가위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합식해서 심을 건데요. 여기에는 현재 가위기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가위기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에다가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놓고서 지금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화분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 화분은 흙은 마사 70, 상토 20, 폴라이프 10 그런 식으로 흙을 배합을 했습니다. 쭉 이렇게 바위솔 늘어지게 흙을 서복하니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다 연화 바위솔 심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푸짐하게 흥하게 이렇게 여기 꽃이 이렇게 꽃게가 올려주고 굉장히 예쁩니다. 마성도 연화바위솔 와성 심겠습니다. 연화바위솔이 그래도 입장이 좀 이쁘니까 오히려 와성하고 나란히 심겠습니다. 하차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연화바위솔하고 와성하고 이것은 원시라우스 아닌데요. 가위기 정원을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로 지금 이제 서서히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완성을 하지 않아서 이제 완성되면 다 보여드릴 건데요. 화분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가위기도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심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서 와성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즘은 테두리로는 이제 이거는 능기암 바위솔, 능류 바위솔, 능기암 바위솔 그러는데요. 이렇게 뺑 돌려서 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한쪽으로 이렇게 끼울었는데요. 모양이 이래요. 그냥 심겠습니다. 여기다가 능류 바위솔입니다. 이거는 능기암 바위솔보다 능류 바위솔이 좀 기장이 좀 긴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가까이 심은 것도 나중에 속도가 또 자랄 때 금방 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자리 잡으면 화분이 커서요. 이거 말발돌이하고 삼색 조합을 키웠습니다. 앞쪽에다 이쪽에다 늘어주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새듬 종류를 좀 늘어주게 얼덩이 되는 걸 심겠습니다. 일단 뽑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야생에서 잘 자라는 말발돌이거든요. 꽃이 피면은 하얀 색깔로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희무지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자라는 건데요. 굉장히 소황하니 예쁘게 자랍니다. 희무지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 뿌리가 내리면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크니까 잘라서 심겠습니다. 말발돌이도 여기에 지금 새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린애가 이게 나오죠. 이렇게 네, 번식이 잘 돼요. 이것도 해무지를 해주면 한 곳으로 이렇게 좀 심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바위 채송화가 굉장히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게 노지에서 잘 자라는 거고, 이거는 붉은 바위솔, 이거는 오색길이입니다. 이쪽으로 심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붉은 바위솔인데요. 좀 큰 거를 이쪽에다가 좀 큰 거를 심어보겠습니다. 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올라서 한 곳으로 풍성하게 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땅심 받으면은 금방 번식이 잘 되는 거니까 새꾸도 막 많이 나오고. 이렇게 꽂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이렇게 꽂아놓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꽂아놓고, 냉견 바위솔 이쪽으로 좀 더 심겠습니다. 쪼가면서 이런 식으로 냉견 바위솔도 굉장히 번식이 잘 돼요. 어린 자구도 많이 내어주고 굉장히 이쁘게 자랍니다. 얼동도 잘 되고 아주 풍성하니 아주 잘 자랍니다. 이거는 바위 채송화인데요. 풍성하게 자란 데서 커트를 쳐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기를 잘라다가 이렇게 흙에다 이렇게 딱 묻어주면은 뿌리가 내려서 잘 성장을 합니다. 금방 풍성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줄기에서 뿌리가 내려서 잘 사는 새덤 종류 바위 채송화입니다. 이 바위 같은 틈사귀에 심으면은 겨울도 나고 굉장히 풍성하니 예쁘게 자라는 그런 바위 채송화입니다. 이쪽으로는 또 오색길인초 겨울에 얼동이 잘 되는 거 하나씩 심지 마시고 이렇게 세 개를 잡고 두 개를 잡든가 세 개를 잡고서 여기는 뿌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줄기에는 이것도 잘라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심으셔도 되는데요. 이제 풍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개를 잡고 한 곳에다 이렇게 심어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심으셔도 이쁩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풍성해지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여러 이웃님들께도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냥 재미를 해보고 있는데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요즘 쪽에 취미가 있어서 취미를 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월동이 되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슈로 해보려고 합니다. 눌러주시고 겨울에는 장미꽃처럼 끝머리에서 빨간이 쭉 늘어지면서 자라면 굉장히 예쁜 오색 기린초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새파라고 여름에서 봄, 가을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이렇게 파란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겨울 되면 이게 다 없어져요. 파란 부분이. 그리고 끝머리에서 빨간 장미꽃처럼 이렇게 방실방실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예쁜 새덤이에요. 오색 기린초입니다. 월동도 잘 되고 이것도 월동을 해봤는데요. 겨울에 그냥 굉장히 추울 때 그냥 여기 그냥 하우스에다 놓고서 날씨가 너무 추우면 위에다가 이렇게 집 같은 거나 좀 덮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월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걱정이 돼갖고 염려돼갖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월동을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보니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한 곳을 심었고요. 이거 나머지 인견바에서 있는 거는 사이사이에 빈 공간에다 심을 공간이 있나 찾아보고 오늘은 큰 시멘트 화분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다육이를 합식을 해서 심었습니다. 네, 예쁜 모습인데요. 풍성한 여러가지를 심었는데요. 이거는 말발돌이, 이거는 삼색조합, 여기는 능류바이솔, 이쪽에는 능견바이솔, 여기는 연화바이솔, 이거는 와송, 이거는 바위채송아, 이건 오색 기린초, 이거는 붉은 바이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다육이를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니까 풍성하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중에 자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